자, 이번에는 관계부사 배울 거예요. 관계부사. 복합이라는 말이 붙은 관계부사도 있고, 그냥 일반 관계부사도 있어. 자, 그거를 배우는데. 자, 공통적인 거는 일단은 앞에 거하고 똑같은 말이 뭐가 들어가? 관계, 이런 말이 들어가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장을 이제 서로 연결해 줄 적에 이런 말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긴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건데, 여기서 관계다, 이러면은 하여튼 꾸며주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꾸며주는 관계다. 자, 우리는 앞에서 관계 대명사 배웠지? 이런 거 배웠나? That, who, which, 이런 거 배웠지? 자, 꾸며줄 때뜻 없이 쓰는 거고, 뒤에 뭐가 없어? 주어, 목적어, 이런 게 없지? 그럴 땐 관계 대명사 쓰면 돼. 자, 그 다음에, what을 배웠는데, 이거는 꾸며주는 말이 없을 때, 뒤에 주어 목적어가 빠졌다. 그리고 got 이렇게 쓸까면 쓰면 되는 거다. 그리고 접속사 대 배웠네. 이건 어떤 때 쓰지? 이 접속사 대 대선 언제 쓰지? 선행사 명사 없고 뒤에 주어 목적어 got 있을 때 있고 뜻도 있을 있는 뜻이 뭐야? 거 그렇지. 그럴 때 쓰는 거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배우냐면은 관계 부사를 배워. 자, 관계부사. 그래서 관계 부사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where 같은 게 있어. 그건 뭐냐면은 앞에 명사 즉 선행사가 있다 없다. 선행사 명사가 있다 없다? 있다. 꾸며 주는 거야. 그럼 당장 뭐가 헷갈리겠어? 얘도 선행사가 있을 때 관계 대명사를 썼는데 얘도 선행사가 있는데 관계대명사를 쓸수 있겠구나.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쓸까 관계부사를 쓸까가 고민이 돼안 돼? 되지. 그럼 차이는 뭐냐면은 자 여기에 만약에 주어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랑 구별이 돼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가 없냐면은 부사가 없는 거야. 부사가 없는 거야. 오케이? 자 부사가 없어 부사. 그럼 부사란 개념을 알아야 되나? 그렇지. 부사라는 것은 크게 나누면은 장소하고 시간 부사가 많아. 장소. 예를 들면 학교. 이건 명사야, 부사야? 명사야. 학교에 하면 부사야. 장소 부사. 학교로 장소 부사. 학교까지 부사가 되는 거야. 연필 하면 뭘까? 명사야. 그런데 연필에 하면 부사가 되는 거야. 자, 그런 것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선행사가 있는데 꾸며주면서 뜻은 없어야 되고 두 가지 조건이지.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요 선행사를 이렇게 뒤로 빼면은 부사로 해석이 돼야 돼. 그러니까 뒤에는 완벽한 문장인 거야.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안 돼. 만약에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다. 얘를 뒤로 넣어서 주어나 목적어로 되면 뭘 쓰면 돼? 이걸 뒤로 넣었더니 주어나 목적어가 없어서 주어 목적어가 없는 상황이면은 뭘 쓰면 돼? 관계 대명사, 그지? 그런데 뒤에 있더니 아 부사로 쓰인다. 그러면 관계 부사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은 명사인데 이렇게 장소로서 쓰이는 관계 부사의 선행사가 왔다. 장소. 그러면 where를 보통 쓰지. 보통 시간이다. 그러면 뭘 쓸까? 근데 when을 쓰는 거지. 자 시간 한번 보자. 10시 뭐야? 명사야. 10시에 부사가 되는 거야. 3월 15일 명사인데 3월 15일까지 부사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에 따라서 된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부사가 없을 때 뒤로 딱 넣었더니 부사로 해석이 될때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예문을 보면서 보면. 자, this 이건 장소다. 네가 board plane 비행기에 탑승한 장소 이렇게 되지. 자, 선행사 있나? 있어. 꾸며주고 뜻은 없지. 그럼 관계 아니면 관계 대명사지. 뒤로 빼보자. 주어, 목적어 다 갖췄고 장소를 넣어봐. 어떻게 돼? 너는 비행기를 탑승한다. 그 장소. 에서 답성하다. 에서 하니까 부사지. 그러니까 장소니까 where 이렇게 쓴다는 거야. 또 하나, we look for the time. 우리는 그때를 기대한다.
We take a summer vacation. 우리는 방학을 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방학하는 때 이렇게 돼. 어? 그럼 뒤로 넣어봐. 어떻게 돼? 주어, 목적어 있고 그때에 방학한다 되지? 그래서 뭘 쓴다? 시간이니까 when 이렇게 쓰는 거야. 자, 또 이제 쓰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why라는 거하고 how라는 게 있어. why가 있고 how가 있어. why는 이유야. 그래서 이유일 때는 why를 쓰고 이제 그 방법일 때는 how를 쓰는 거야. 자, 보면은 우리는 이유를 모른다. 왜 비행기 교통 체증이 악화되는지. 악화되는 이유. 선행사 있고 꾸며주고 뜯었고 이유를 뒤로 빼봐. 어떻게 돼? 주어 목적어. 뭐 주어 목적어 뭐? 있어요. 주어 있고 목적어는 없어. 필요가 없어서 안 쓴 거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는 게 아니라 필요 없어서 안 쓴 거야. 우리가 꼭 목적어가 들어가야 문장이 되는 거 아니잖아. 나는 간다. 이것도 맞지. 근데 목적어 안 쓰거든. 그래서 이거는 완벽한 문장인데, 자, 이유를 빼면 어떻게 해석이 돼, 뒤에서? 교통체증이 악화된다. 그 이유? 그 이유를 악화된다?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이유 하면 목적, 저기 명사지. 이유 때문에 하면 부사가 되지.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럴 때는 why를 쓰면 돼. 자, 또 하나. 이걸 먼저 볼게. 이것은 방법이다 이 말이야. They use the bus. 비행 버스를 타는 방법 이렇게 되지. 자, 여기에 뭔가가 하나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가 관계대명사가 뭐가 하나 없지? 자, 안 썼는데. 자, way를 뒤로 빼면 어떻게 돼? 그들은 버스를 이용한다. 주어 목적어 있고. 방법을 뒤로 넣으면 어떤 말이 돼? 그 방법 그 방법에 의해서 버스 탄다지. 그러니까 부사로 해석되지. 그래서 관계 부사를 써야 되는데 앞에가 더 way랄 때. 자, way와 reason 이거 배웠을 때. 자, way일 때는 뭘 써야 된다? 방법이 선행사일 때는 뭘 써야 된다? how를 쓰면 돼. 장소는 where, 시간은 when. 이유 때문에 할 때는 why고 그 방법으로 할 때는 how야. 근데 이 두 개는 있잖아. 둘 중에 하나만 써야지 둘 다 쓸 수가 없어. 다른 거는 둘 다 써도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뭐가 생략된 거야? How가 생략되고. 아, 여기는. 여기는 뭐가 생겼어? The way가 생략된 거야. 자, 그렇게 쓴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봐볼게. 이것은 parking lot, 주차장이다. They left the vehicle in. 이거는 떠나다와 남겨두다야. 그래서 그대의 자동차를 남겨둔 주차장이다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갈지 생각해보자. 주차장 꾸며주지 선행사지.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어디 들어가? 그들은 자동차를 남겨뒀다. 주차장에 이렇게 되지. 그럼 부사 해석이 되지. 자, 부사 해석되니까 여기는 뭘 써야 돼? 주차장의 장소니까 뭘 써야 돼? 장소니까 where를 써야겠지.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전치사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갈 때 전치사 뒤에 쏙 들어가지. in the parking lot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전치사 뒤에 안 썼다는 것은 무슨 격이라고 그랬어 아까? 전치사 뒤에 안 쓰면 무슨 격? 목적격이라고. 이씨, 목적격. 그럼 목적격이 없는 거야. 목적격이 없으면 관계대명사야 관계부사야? 주어, 목적어, 소유격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 관계대명사잖아. 그럼 답은 뭘 쓴다? which나 또는? that도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거 보자. 이것은 주차장이다 했는데 위에 거랑 딱 차이가 뭐야? in이 없지? 그러면 이걸 뒤로 넣어봐. 그럼 주차장에 하니까 부사로 해석되지. 전치사 없어. 전치사 있으면 관계대명사, 전치사 없으면? 어머에 하니까 관계부사.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머리를 또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게 좀 복잡한데. 자, 다 보니까 우리가 배운 뭐야? 관계? 부사. 대명사, 관계, 부사지. 거기다 뭘 붙였어?
ever를 붙였어. ever를 붙였을 때 뜻이 뭐 어떻게 되나 살펴봐라.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누구든 뭐 든지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든지마다 이렇게.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뭐 아무리 뭐 해도 되고 어떻게든지 막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리고 각각 어떻게 바뀌었나 봐봐. 저렇게 ever 붙은 거는 no matter 앞에다 붙여서 이렇게 쓰고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거 봐볼게. Whoever enters the venue. 그 장소에 들어온, 이거 뭐라고 해야 돼? Whoever 뭐라고 하면 돼? 아, 뜻이 뭐냐고? 그 장소에 들어온 Whoever 뜻이 뭐냐고? 누구나? 누구나? 누구든지? 손님 리스트에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뭐뭐든지 누구든지 이럴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자, 지금 자리엔 뭐가 없지? 이 문장에는? 이거 관계사를 빼는 뭐가 없어? 주어가 없지? 그래서 주어가 없을 때는 뭘 쓰면 돼? 관계? 주어가 없거나 목적 없을 때는 뭘 써? 관계? 대명사. 그래서 관계 대명사 써도 되고 요 ever 붙은 관계 부사, 아, 복합 관계 대명사 써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whenever someone logs in, 누군가 로그인 할 때마다 뭐는 뭐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여기는 뭘 쓸 수 있는가? 자, 이거 봐봐. 로그인. 누군가 로그인하다 하면은 주어 있는데 목적은 필요가 없거든. 이거 완벽한 거야. 그러면은 로그인 할 때마다, 그러니까 언제 로그인하다라는 부사를 쓸 수 있잖아. 그래서 로그인 할 때 언제든지, 누가 로그인 하든 언제 하든지 간에 하니까 whenever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뜻에 맞게끔 이런 관계,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부사를 쓸 수가 있어.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 자, police officer, 경찰은 조사했다. 교차로를.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자, 꾸며주니까 관계. 선행사 있으니까 관계야. 그 다음에 뭐 들어갈 것 같아? 사고가 발생했다. 교차로를 뒤로 빼봐. 교차로. 에서지. 그럼 뭘 씁니다? Where 써야 되지. Publisher는 출판 업체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그 원고가 거절된 이유였어. 뭘 쓸까? Why. 왜? 이유? Why. 이유 있다고 I를 무조건 쓰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유 때문에가 해석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주어 있고 뒤에는 목적은 필요 없고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만약에 뒤에 주어가 없다. 이유가 있는데 주어가 없으면 Which. 위치가 되는 거야. 직원들은 sign up for workshop. 워크숍에 사인했다. 그들이 선호하는 워크숍이었어. 그럼 뭘 쓸까? What? Who's? 자, 뭘 쓸까? Who's? 주어 동사 있지? 뭐가 없지? 주어 동사 있는데 뭐가 없어? 목적.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면은 워크숍을 뒤로 빼면은 목적어니까 여기는 뭘 쓰면 돼? 관계. 자, 이제 좀 뭐 쓰면 돼? 대명사. 관계 대명사? 대시나 위치 쓰면 되지. 자, 그런데 여기에 뭐 in이 있단 말이야. in이 있지. 자, in이 있으면 이건 전치사지. 그럼 전치사 뒤에는 뭘 써야 된다고 그랬어? 목적격. 목적격. 자, 목적격이라는 것은 관계 대명사를 쓰란 말이야, 관계 부사를 쓰란 말이야? 관계 대명사를 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중에서 관계 대명사, 이것도 관계 대명사, 이것도 복합 관계 대명사야. 둘 다 자격은 되지. 자, 그런데 이거를 썼다고 치면은 후즈 하면은 뒤에 뭘 꾸며줘야 돼? 뭐의 하니까, 워크샵의 하니까 뒤에 명사가 꼭 나올 때만, 즉 얘는 주어를 꾸며주거나 명사를 꾸며줄 때만 얘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안 되겠네. 왜냐면 대의를 꾸며줄 수는 없으니까. 대명사는 못 꾸며줘.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었지? 뭐든지잖아. 그럼 맞나 봐봐. 그들이 선호하는 그들이 선호하는
어떤 워크숍이든지 괜찮나? 자, 그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고객은 전화를 할 수 있다. 이 전자회사의 기술팀에, 핫라인에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인데 주어 있고 목적어 있고 완벽하지. 완벽하니까 관계대명사를 쓸 수 없지. 그럼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관계부사나 복합관계부사를 쓰면 되는데, 자, 이렇게 꾸며줄 적에는 복합관계대명사야, 아니 복합관계부사야, 그냥 일반 그 관계부사를 써야 돼. 꾸며주는 게 있으면 그럴 때는 관계부사. 복합이라는 건 꾸며주는 게 없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건 꾸며주는 게 없지. 언제든지 하고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저걸 쓰면 된다. 그 다음에 주차는 금지된다, 이 도로에서, 이랬어.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났고, 퍼레이드가 이때 개최되도록 스케줄되어 있다, 이랬어. 자, 어떻게 될까? 퍼레이드가 개최될 걸로 되어 있는 도로, 이렇게 되겠지. 그럼 꾸며주니까 뭐 써? 관계사. 그 다음에 스트릿을 뒤로 빼봐. 주어 있고 동사 있는데 목적은 필요 없거든. 그럼 완벽해. 도로를 뒤에서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 도로에서 개최된다지. 그럼 답은? Where. 자, 우리의 보상 멤버십, 우리 보상, 이 뭐야 이거? 우리의 그 이 무슨 보상 클럽의 회원들은 받을 수 있다. 상당한 할인을. 어떤 날에 했는데? 가게가 기념일을 축하하는 날, 이래야 되지. 꾸며주니까 관계사. 주어, 동사, 목적어 갖춰져 있고, 대인에? 그럼 뭘 쓸까? when을 써야겠지. 그날에, 이렇게 해석되지. 편지를 보내라. 자, 전치사가 있는 걸 조심해야 돼. 자, 누구에게? 이런 말인데, 이거는 담당하다야. 이런 등, 이런 뭐, 뮤추얼 펀드나 투자를 다루고 있는 사람에게, 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자, 이만큼이 됐는데, 뒤에 뭐, 앞에 뭐가 없어? 여기 뭐가 없어? 주어가 없으니까, 관계 부사 계열을 써야 돼? 관계 대명사 계열을 써야 돼? 주어 목적어가 없잖아. 주어 목적어 없을 땐 뭘 했어? 관계 대명사 계열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답은, 관계 대명사 계열이니까 뭐가 날아가? 이런 건 날아가는 거야. 관계 부사나 복합관계 부사는 못 써.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라.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누구든지에게, 이렇게 되겠지? 담당하고 있는 누구든지, 이러니까 뭘 쓴다? 얘를 써야 되겠지. 자, 주어고, 주어가 없고, 선행사 있어 없어? 없어요. 선행사 없으니까 일반 관계 대명사는 쓸 수가 없고, 그래서 복합관계대명사. 복합 이렇게 붙은 건 선행사가 필요가 없어. 다음에 limited given time. 뭐야 이거? 이건 좀 어려운데 여기서 이렇게 끊어져. 주어진 시간이 아무리 제한되더라도, 이런 말이야. 자, 아무리 뭐 하더라도, 이렇게 아무리 뭐 하더라도 하는 말을 뭐 쓰게? ever를 쓰는데 요걸 쓰는 거야. 그래서 뭐 아무리 크더라도 하면 however big, 아무리 뭐 많더라도 하면 however 뭐 large, 이런 말도 쓰면 돼. 그래서 아무리 제한되더라도 마케팅 팀은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래서 답은 요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해봐라.